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파워 있게 치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있게 치는 분들, 세게 치려고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중상급자 분들을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딱 차이 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디펜스와 오펜스의 차이가 확실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급자 분들 중에서 대부분 고수로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의 성향이 한방 플레이, 뭔가 내가 세게 득점을 하려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자, 내가 이렇게 공을 세게 치게 되면 첫 번째, 운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운영적인 부분. 자, 그럼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저기 블루몽키가 블루몽이 발리를 랠리를 해줄 거고요. 제가 스트로크를 치는데 지금 좀 힘있게 치려고 강성이 강한 분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자, 발리 대주십시오. 자, 지금 전이가 발리를 하고 내가 스트로크를 치는 상황에서 세게 치려는 분들의 모습이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로크를 칠 때 지금 이렇게 서비스 라인 앞에 짧게 오는 거에서는 세게 통하는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마지막 구처럼 베이스라인까지 올 때도 몸의 체중이 앞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이게 테이크백을 하면서 내가 몸이 축이 앞으로 쏠리면 이게 힘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늦춰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중이 뒤에 있으면 잡았다가 이렇게 힘을 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체중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힘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날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죠? 네트도 맞지 않을 정도의 원바운드가 될 정도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기죠. 특히 베이스라인까지 상대가 발리를 깊숙하게 잘 보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펜스와 오펜스가 구분 안 되면 오펜스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내가 운영적인 부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번에 디펜스 위주로 공을 치게 되면, 자, 보십시오. 불몽가. 자, 처음에는 공을 자 세게 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또 다시 한번 감아서 하면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앵글샷으로 보내고, 그죠? 이렇게 내가 최종 포커스 자체가 디펜스 쪽에 한 70% 갖고 계시면은 공이 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춰서 때릴 수도 있고, 늦춰서 감아서 좀 안전하게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이, 오펜스를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워 있게 치시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펜스에 포커스가 강한 분들은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이런 동작 자체를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커스 자체가 오펜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체중이 전부 다 앞으로 쏠려 있고, 나는 굳이 무조건 힘 세게 쳐야지, 혹은 상대가 못 받게 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타이밍에서 밸런스가 놓쳤고, 어떠한 상황에서 스텝이 잘못됐고, 어떠한 부분에서 타이밍을 놓쳤고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냥 밀리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아, 늦었구나, 아, 밀렸네, 여러분 공감되시죠? 그죠? 내가 포인트 빵 잘 쳤는데 상대가 다시 맞발리로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왔을 때 밀리면 아, 좀 더 빨리 쳤어야 되는데 밀렸는데, 그게 다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오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디펜스를 하시는 분보다 오펜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지 못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디펜스와 오펜스를 하실 때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내가 파워 있게 치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가 베이스라인까지 공을 쳤을 땐 시간이 있는 공인가요? 아니죠. 시간이 없는 공입니다. 근데 내가 파워 있게 치려면
힘을 모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할 때도 뭔가 힘을 주고, 그 다음 라켓을 테이크백을 했다가 다시 공을 휘두를 때도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늦고 타이밍이 잘 맞았더라도 면이 열린 상태에서 맞아서 아웃이 되고 컨트롤이 잘 조작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문제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한 방으로 끝내야 할 거야. 내 샷으로 뭔가 멋진 샷을 넣을 거야. 그죠? 서브를 넣을 때도 내 서브를 세게 넣어서 상대가 못 받게 할 거야. 복식은 여러분, 같이 단합이 돼야 되는 운영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방을 때렸는데 상대가 받으면 한번 이 오펜스를 했다가도 다시 디펜스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 강하게, 강성, 무조건 나는 파워 있게, 나는 세게 칠 거야, 내 샷을 못 받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한번 디펜스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데. 아, 요. 갑자기 왜 임마? 그러니까 그거만큼 느낄 수 있는 노하우 어디 있노? 어? 그거만큼 좋은 노하우 어디 있어? 어제 또 새벽 4시까지 형 복식 플레이어 보면서 지금 또 새로운 거 따라. 야, 요 씨예요. 빨리 공치해야 되는데 공칠 사람이 없다 지금.